자, 우리 오늘 공부할 거 감탄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탄문. 이거 뭐 많이 우리가 했었는데 일단 먼저 나와 있는 감탄문을 할때꼭 필요한 두 종류의 게 있어요. 첫 번째는 what이라고 하는 단어가 감탄문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내용이고 두 번째가 how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우리가 와, 뭐뭐하다라는 지금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느낌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에? 이런 거. 이렇게 느낌표로 끝에 나는 어떤 문장을 만들 때,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what이라는 단어랑 how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what과 how는, 뭐, 무엇, 어떻게지만, 여기서는, 와, 정말 대단하구나, 뭐, 이런 그 형태의 의미를 쓸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떨 때는 what을 쓰고, 어떨 때는 how를 쓰느냐, 이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가장 결정적인 단어는 what에는 반드시 있어. 하지만 how에는 있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명사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명사. 이 명사라는 게그 감탄문을 만들 때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what을 써야 됩니다. 반면에 how라는 건이 명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 뭐, what, 형, 명, 주, 동, 막 이렇게 막 외워요. 그죠? 물론,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건, 이, 어나 언이란 단어는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들어가지 않느냐? 자, 옆에가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명의 아이 할 때는, 어보이라고 이렇게 어를 쓰죠. 하지만 만약에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아이들일 때는 어를 쓰나요? 쓰지 않죠. 만약에 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보시다시피 복수 명사예요. 지금 얘가 복수 명사죠. 이런 게 만약에 문장이 명사로 들어간다면 어를 쓸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what으로 시작되는 감탄문은 어나 언이 들어가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water 같은 건, 얘를 우리가 셀수 없는 명사. 그죠? 셀수 없는 명사. 그거는 어려운 단어로 불가사 명사를 하는데, 물은 셀수 없는데 앞에 어나 언을 쓰겠어요? 얘는 아예 처음부터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 의문, 감탄문을 만들 때 쓰이는 명사라면, 다시 말해서, 불가사 명사가 쓰인다면, 보다시피 어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선생님, 어떨 때 what을 쓰고 어떨 때 how를 쓰나요? 그럼 제발 what, 형, 명 이거 하지 말고 what은 반드시 이 명사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반면에 how는 그 들어가는 명사가 들어가지 않는 거지 어나 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로 우리가 그걸 구분하시면 큰일 나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구조는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what이라는 감탄사를 쓰려면 명사가 꼭 들어간다 그랬죠. 물론 하나인 경우, 다시 말해서 단수 명사인 경우는 바로 이 단수 명사란 건 얘를 아이고 다른 색깔로 하겠다. 단수 명사란 건 바로 얘를 가리켜요. 한명 또는 하나. 그럴 땐 앞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어나 또는 그 명사가 아, 여기 생긴 형용사가 예를 들면 무슨 뭐 모음으로 시작됐다. 그러면 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탄사인 what을 사용할 때 what, 형, 명 우리가 줄여서 쓰거든요. 이렇게 what, 형, 명, 주, 동 이렇게 해서 많이들 외워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리를 할게요. what 다음에 왜 어냐 어도 되고 언도 되는데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하게 하나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형, 명 뒤에 주동 요렇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단어만 따가지고 요렇게들 많이 외웁니다. 자, 주동이란 것은 주어와 동사를 가리켜요. 그죠?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명사가 뭐가 뭐일 경우 보다시피 여러 개의 복수형 명사이거나 셀수 없는 명사가 만약에 감탄문에 들어가는 명사라면 당연히 어나어는 안 들어가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how는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뭐?
이 명사가 없어야 돼요. 그 뭘로? 명사 없는데 관사가 들어가겠어요? 어를 쓰려면 명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라는 의미 어나 어는 쓸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명사가, 하우에는 명사가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거는 있을 수도 없죠. 이런 거안 써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하우는, 아래에서 볼게요. 하우는, 보다시피 명사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그냥 형용사나 또는 부사. 오케이? 그래서 이걸 줄여서 how, 형부, 주어동사란 말로 주동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정리하면 형용사나 부사 두 개를 같이 쓰면 안 되니까 아니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형용사, 부사 다음에 주어동사를 뒤에 여기 명사 없기 때문에 주어 그다음에 동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how, 형부, 주, 동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웃긴 게이 뒤에 있는 주어와 동사는요, 요 부분이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요 부분, 다른 색깔로 해야겠네. 요 부분, 주어 동사 부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어 동사가 뒤에 안 나오고 was이나 how 뒤에 뭐 형용사 뭐 관, 어, 형 명까지만 나오거나 how 뒤에 형부만 나오거나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많아요. 옆에 보시면 여기에 was을 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제발 어도 물론 어로 보면 되지만 어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래처럼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뭘로 봐? 뒤에 girl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구나. 그 아래도 보면 뭐, computer, stories, water와 같은 이 명사들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그 앞엔 전부 what을 사용한다. 하지만 뒤에 뭐, she is, it is, these are, it is, 이런 것들은 생략이 가능해요, 전부. 보이시죠? 반면에 how라는 건 전부 뒤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interesting, rude, fluently. 이때 fluently는 유창희라고 쓰는 부사입니다. 부사,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런데 생략을 무조건 할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는 경우, 대명사 뒤에 비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를 쓰는데 만약에 단어가 스피크란 단어가 빠지면 정말 유창하게 그녀가 이거 주어동사 빼면 말 되겠어요? 이거 말안 되죠? 그러니까 빼도 말이 되는 경우. 아, 정말 아름다운 여성, 소녀구나. 그녀는. 그럼 그녀가 빠져도 이게 의미상 전달이 되는데, 정말 유창하게 하고 뒤에 일을 다 뺐다 생각해봐. 정말 유창하게 뭐? 말을 한다는 거야? 수영을 한다는 거야? 알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정말 무례하구나 하고 뒤에가 안 들어가 버리면, 뭐, 그 사람이? 너가? 뭐가? 얘가 빠져버린 순간 문장이 전혀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뺄 수가 없어요. 그럼 대부분 빠지는 게 보는 것처럼 대명사와 이렇게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 대명사 앞에가 한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주로 얘네들을 생략을 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 배웠어요. 무조건 주어동사는 다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나요. 지금 그 대표적인 애가 여기 두 개가 남아있죠? 얘네 빼버리면 문장 개판돼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주로 앞에 나와있는 이 명사를 지칭하는. 그죠? 또는 여기서는 how interesting it is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앞에 it is가 it가 앞에 나왔겠죠? 그 앞에 문장에. 그래서 굳이 그거를 빼도 내용의 의미 전달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요렇게 우리가 사용을 해서. 자, 그럼 뒤에 것도 잠깐 보시면 몇 개만 우리 봐봅시다. 여기서 한 4개, 중간에서 뭐 한 10, 이렇게. 일단, 1, 2, 3, 4, 그 다음에 19, 20, 21, 21 한번 가볍게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도 보면, 선생님, 뭐가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내 눈에 dress라는 명사가 보입니다. 그죠? 이 러블리란 뜻이 뭐야? 그렇죠. 얘는, 명사인 love에 이렇게 ly가 붙어 있는 얘가 바로 형용사죠. 착각해가지고, 이 부사다! 하고 뜬금없는 how로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what을 쓰셔야겠죠. 주어동사 안 보이는데요? 주어동사는 빠졌겠지. 왜? 이 명사인 이, 그 드레스 가리킨 게 it, is가 빠져있을 겁니다. 당연하게. 그 다음은 얘를 주어인 당신이 샀습니다라는 얘가 빠지면 문장이 뭐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가 너가 아니고 그 사람이 준 옷인지 아니면은 뭐 그녀가 훔친 건지 너가 뭐 버린 건지 우리 어떻게 알아? 얘 빠져버리면 말이 안 되죠. 여기는 절대로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주어동사 다 생략한다라는 건 착각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대명사랑 비동사 정도 생략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여기도 jacket이라는 명사가 뒤에 나왔기 때문에 무엇을 씁니까? what을 쓰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하나가, 아,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 what 이거 안 썼구나. 드레스는 셀수 있죠. 그럼 what a lovely dress. It's a nice jacket이라고 여기에 어를 넣어주는 거. 그죠? 그런데 weather 어때요, weather? weather는 셀 수가 없죠. 역시 명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는 what을 쓰긴 쓰되, 여기에는 어를 쓰시면 좀 곤란합니다. 맞나요? 여기는요, movies는 셀 수가 있는 명사긴 한데, 보다시피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인데 앞에 어를 쓰면 이것도 역시 잘못됐죠. 하지만 명사기 때문에 여기도 what을 사용하는 그런 문장 형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어때요? 봤더니 나는 그냥 다른 거안 봅니다. 주어동사 빠져 있을 거니까 woman. 여기는 선생님이 he place인데요. 여기는 주어동사잖아요. 그죠? 여긴 주어동사니까 우리 그 감탄문 만들 때 마지막에 들어가는 주어동사야. 그럼 그걸 볼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perfectly를 봐야죠. 얘는 뭐야? 완벽히. 그렇지. 얘는 부사입니다. 아니, 어떤, what이라는 관계대명 써버리면 부사가 뒤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때는 잘 알다시피 how를 쓰셔야 되고, 위에는 what을 쓰는데 중요한 거 여기는 이 woman은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or를 쓰려고 봤더니 뒤에가 여기 있는 이 지금 형용사가 모음이야, 모음. attractive라는. 그러니까 what unattractive. 이 명사가 명사하고 이 관사의 크기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이 관사 on 뒤에 나와 있는 이 형용사의 맨 처음 단어 얘 발음이 모음이면 on이 들어가야 되는 이거 혹시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이거 실수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몰라서보다는 실수를 자주 하니까 그런데 여기 이 방송 듣는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할 겁니다 그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she is를 사실은 생략해도 됩니다 쉬이스를. 그런데 예를 들면, 스마트만 나왔어요. 빼버리면, 아, 정말 똑똑하고 나 누군지 알아요? 우리 집 겐지. 아니면, 로봇 청소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앞에가 나왔을 때, 만약에 이 여성에 대한 내용이 앞에가 문장이 나왔을 때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단일로 봤을 때는 얘를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설령 주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명사랑, 뭐, 비동사 나오더라도 생략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생략하면 틀립니까? 아, 그거는 아닌데 이 그녀가 누군지 앞에가 나왔을 때 앞에 문장에 근데 여기서는 일단 생략을 하시면 좀 곤란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smart 뜻은 똑똑한이라는 형용사죠. 뭐가 없습니까? 명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how를 쓰셔야 되겠고 자, 마지막 여기는 camels. camels가 명사. camel은 뭡니까? 낙타죠. 근데 여러 마리란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를 쓰시면 안 돼요. 하지만 명사가 됐기 때문에 what을 쓰시겠죠. 사실 여기도 지금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은 camels니까 they are 정도가 빠져 있는 그런 문장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일단 뒤에 부분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드는데 아까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한몇 개만 해볼까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파트 2 있죠? 파트 2 있어요, 없어요? 3페이지에 써져 있는 거. 거기에 이거 몇 개만 만듭시다. 분명히 실수를 내가 할것 같아서 그래요. 2번부터 6번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2번부터 6번까지만. 요거까지만 방송에 넣을게요. 자, 그 뒤에 거 잠깐 보시면 이거 이제 보면 이게 저것들은 매우 패셔너블, 멋진 그런 옷들이야. 이때 이 very란 단어가 매우란 뜻을 예를 우리가 대신해서 감탄사로 바꾸는 거예요.
얘가 빠져야겠죠. 이제 얘가 빠지고 대신에 여기에 뭐 what을 쓸 건지 아니면 how를 쓸 건지를 이걸로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꿀 때 여기를 넣어서 하시면은 이상해져요. 자, 중요한 건 주어 동사 앞에 those are가 있어. 이거는 맨 뒤로 보냅시다. those are는 주어 동사 항상 맨 뒤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는 clothed가 보다시피 명사입니다. 명사. 그죠? 다음 여기 보다시피 예에서 붙어 있으니까 단수 취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나 언을 쓰는 건 무리 됐어. 그러면 뒤에는 뭐만? fashionable 뭘쓴 거야? fashionable 마지막 아이고 너무 짧네. cloth까지 이렇게. 물론 they those 하는 생략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여기에는 뭐가 안 들어가? 어가 들어갈 수 없는 뒤에 명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그죠? 다음 거는요. 여기도 마운틴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죠. 그리고 여기는 처음부터 어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써? What a high mountain. 물론, it is는 생략 가능하겠죠. 여기는 없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4번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얘가 주어 동사. He speaks. 그죠? 그다음 베리는 우리가 베리 대신에 써야 되니까. 그럼 일단 맨 뒤에 he speaks를 보낼게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럼 뭐밖에 없어요? fast밖에 없죠, fast. 빨리! 얘는 부사입니다. 빨리야. 부사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뭘로 시작해? How fast. 얘는 빼면 돼, 안 돼? 안 되죠. 다음! 이거는 그냥 말로 합시다. 어도 있고, person도 있으니까. What a unreliable person he is가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그렇죠. What? 이때는 어가 아니고, on이 되죠. 왜냐면, 뒤에가 easy라는, 이 지금 뭐가? 오음이 쓰였으니까. uneasy exercise. 그 다음에, it is.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일단.